자, 우리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금붕어들. 안타깝지만 얘들은 먹이용 금붕어입니다. 옆에 우리 멍청한 개구리들한테 한번 먹이로 줘볼까요? 원래는 여기 들어갈 애들인데 물 오염도가 심해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소분해서 넣어줄 거예요. 자, 멍청한 물고기들아. 아, 이제 예쁜 물고기들아. 들어가 볼까? 자, 보시면은 멍청해서 잘 먹지 못해요. 먹을 준비도 항상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빨강이를 따라간다네요. 바로 먹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애들이 잘 먹습니다. 여기 애들은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, 몸짓만한 물고기도 막 물고 다니고, 장난 아닙니다. 미꾸라지들도 있고, 애들도 곧 저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자, 사냥을 못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버즈프럭입니다. 아까부터 금붕어를 따라한 다니는데, 얘가 멍청해서 사냥을 잘 못합니다. 다예요. 뭔가 막 울 생각은 있어요. 근데 멍청해서 사냥을 잘 못합니다. 화는 잔뜩 났어요, 지금. 물고기들이 지들 약 올리고 다니거든요. 과연 이 버즈프럭은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? 막 먹으려고 난동은 부리고 있어요. 이건 먹겠는데? 얘 금붕어 발색이 왜 이러지? 바늘이 비닐 까진 건가? 봐봐요. 자꾸 뭔가를 먹으려고는 노력은 해요. 멍청해서 못 먹을 뿐이지. 아, 저는 이 버즈프럭이 먹이를 먹는 부분을 담고 싶어요. 과연 오늘 담을 수 있을까요? 참 노력은 가상하죠.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? 자, 물고기들은 이렇게 잔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커가지고 옆에 큰 버즈네들도 좀 넣어주고. 먹이용 물고기가 참 싸요, 요새. 자,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주인공 버즈프럭, 과연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? 자, 뭔가 올라갑니다. 아, 숨을 쉬기 위한 다른 버즈프럭이 또 관심을 보입니다. 얘는 사냥을 좀 잘하는 얘인데 그래도 비슷하게 멍청해요. 어차피 결과는 멍청하다. 왜냐? 개구리이기 때문이죠. 그래도 물고기보다 똑똑해요, 개구리들이.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? 좀만 더 앞으로. 자, 아마 한 3박 4일 걸릴 듯 합니다. 오! 보셨나요? 와, 이렇게 멍청하게 지가 따라다니면 못 잡아요. 얘처럼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딱 물고기가 왔을 때 낚아채야 그래야 먹죠. 아, 이 친구 사냥 잘하네. 이렇게 대기샷이라죠? 사냥 잘하네. 앞에 고대어들도 막 물고기 따라다니고 있네요.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. 자, 보시면 이렇게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는 고대어까지 있습니다. 얘는 아쉽게 등지느러미가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. 미꾸라지를 보기에는 한 입 꿀떡할 것 같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못 먹어요. 한 옆에 이만한 미꾸라지 삼킨 거거든요. 지금 몇 번째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잘 못 먹어요. 얘들이랑 다릅니다. 슬슬 다 먹어가네요, 그래도. 아, 생각보다 먹성이 좋진 않네. 여기 고대어들이 7마리, 8마리 살고 있어요. 그 중에 얘가 제일 큰 애고요. 앞에 좀 잔치나 했는데 등핀 부러진 게 너무 아쉽죠. 아, 정말 멀쩡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야야, 그건 안 된다. 자,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우리 개구리항. 네, 이번 주 일요일날 제대로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맛보기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